더 이상 청와대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서운 조직이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하면은 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받는 조직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미션입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존경받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투명, 정직 이런 것들, 모랄한 거는 인프라고, 그거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조직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업무 자체를 저희가 설계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매핑을 하고 있는데, 이건데, 이게 실제 저희 청와대 내에서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그러니까 장관이나 산하단체장의 인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인사수요 발생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의 어떤 한 사람의 바이어스라든지 독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가 모두 다 만들어진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존중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뭐냐? 마음대로 이제 못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종의 저희 청와대 내에 일단 이게 지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식.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고, 앞으로 5년 후에 또 다른 정권이 들어왔다. 그럼 그 정권은 최소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